어디가 이렇게 먼 데까지 왔어? 박진영이의 비하인드. 액션. 이 머리는 한 중학생 때 이후로 처음. 처음 데뷔해서 처음. 어, 다른 사람이 많았는데. 그쵸. 나도 내가 가끔 어색해. 애기 뱁새 같아. 좋은 뜻. 숙제 잘하고 있어요? 응? 숙제 잘하고 있어. 수빈이 항상 열심히. 한창 피크일 때는 거의 못했고 좀 여유 있을 때는 좀 했고. 학생은 앨범 나온다고 그러던데. 공 다 나왔어. 내 앨범도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어? 미니 앨범에서 딱일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마지막이지.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서 우리 귀신 소리 들었죠? 거짓말. 진짜. 야 우리 노래 야 여자가 노래하는 거 들었지? 아, 저는 못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 그 촬영하시는 분들은 들었다 하더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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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이 없었어. 진짜 진짜 귀신 두 번 들었다니까. 두 번. 한 번은 우리 촬영하는 바로 옆에 소화전이 있어. 액션했는데 소화전이 갑자기 빽 울렸다니까. 여기 사는 귀신이 그만 좀 나가라고 시끄럽다고 하는 거지. 근데 보통 귀신 나오면 잘 되지 않아요? 그런 옛날 미신 따위 있지 않아? 에이? 귀신을 믿는 게 아예 미신. 저 깜짝 놀라신 거예요. 겨울에 머리를 자르니까 진짜 추웠어. 머리가 춥더라고. 머리가. 우리 다 이 머리니까 주인공들. 턱을 당기라 했었는데? 반대로는 되게 잘 찍은 것 같아요. 마크 뱀뱀 잭슨도 잘 찍는 것 같고 나랑 내가 제일 못 찍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페이카 같은 거? 뭐 이런 거. 나는 잘 찍는다. 아니 내가 다른 사람 사진 되게 잘 찍어주거든요. 이건 좀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필름은 저도 잘 찍지는 못하고 느낌상 몇 개를 찍어놔요. 툭툭툭. 그 중에서 예쁜 걸 하나 고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찍는 건 좋아하는데 셀카로 이게 가방에 뭐 들어있어요? 가방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필름 카메라 콘탁스 T2. 팬한테 선물 받은 필름 카메라 이것도. 코다. 이런 식으로 폴라로이드 카메라. 좀 이걸 좀 많이 찍어요. 그리고 이것도 폴라로이드 카메라 큰 거. 그래서 오늘 마지막 촬영이라서 찍을까 하고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필름들이랑 여기 필름들 필름들을 여기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작은 폴라로이드 카메라. 이거 알죠?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천천히. 우리 실제 원작 작가님이 보내주셨어요. 주원규 작가님. 저의 튀김 픽은 김말이에요. 김말이. 아 역시 배우신 분은 다르시군요. 저는 김말이를 좀 선호하는 편. 오징어는 별로 딱 땡겨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김말이가 역시 최고죠. 누리죠 그게. 네. 아 저는 좀 인물파 작가라. 인물을 가장 예쁘게 찍는. 거기에 조금 이제
재능이 좀 있달까? 인물을 찍을 때 요거는 꼭 포인트로 찍어야 된다. 어. 얘가 뭔가 의식하고 있다. 아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는 자연스러워. 가장 자연스러울 때 빛나는 질감이기 때문에. 멋진다. 진짜 야식 먹는 고딩 같아. 아, 어디 왔습니다? 어디 왔어? 형, 분식 처음 먹어봐? 너무 잘해. 진영이의 비하인드. 선배님 마음처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생화네. 아 여러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우리 BH Be Happy. 크리스마스 캐럴 진영이 마찰 그간. 제가 한 달 반 정도 촬영을 했는데 정읍에서 한 2주? 3주? 정도 촬영을 했는데 막차를 또 여기서 할 줄은 또 몰랐네요. 아무튼 한 달 반, 두 달 동안 저희 함께 해준 저희 감독님들과 수많은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스태프들 정말 감사드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행복했어요. 이런 현장을 또 만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제가 또 몇 작품을 연속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만 했던 것 같아서 내가 생각보다 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튼 우리 크리스마스 캐럴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니까 우리 팬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네, 지금까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